맛있겠다. 네? 저 샤이니 키어. 아, 창원 왔다 갔어요? 여기 사간 거예요? 꼬리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 20이구나. 저희 집이야. 간식하고서. 진짜 먹었잖아. 입에 막 넣으시느라고 꼬리를 막. 어? 여기서 근데 좀 갈리겠다. 너한테 어떻게. 대접이 좀 다르잖아. 꼬리. 오, 저 잘 계시네.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왔어. 아, 근데 좀 얇다. 장훈이 형한테. 얇네. 조금 얇아. 먹어봐. 네? 먹어봐. 네? 저 조금만 주실래요? 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쥐고 하나 씹어 먹어야지. 아, 이렇게 쥐고? 아, 이대로 제가 전해줘. 장훈이 형한테? 제가 이대로 전해줄게요. 아, 아, 맛있겠다. 저 좀 살만 먹어봐. 너무 맛있다. 안 없으면 안 줘요. 이거 스틱에 꽂아서 파세요. 아이스크림 왜 먹어? 이거 먹고 알지? 그렇지. 맞지? 너무 맛있다. 형은 안 먹었지만 형이 안 먹은 걸 제가 먹으면 더 큰 점수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야, 저 웃음. 처음으로 욕심이란 게 생겨봤어. 이게 한 마리에 하나 나오는 거잖아. 이봐, 너 너무 얘기 많이 한다. 그럼 저 꼬리 좀 주세요. 하나. 응, 그렇게. 응. 이거 지금 먹으니까 맛있는데요? 네. 아. 예쁜 맛겠네. 예쁜 맛이. 아유, 양도 많이 주셔. 아우. 아저씨가 권하지 마. 이장훈 씨 서요. 네. 겁먹이, 겁먹이. 이장훈 좋아하시네. 아, 근데 좀 오묘하긴 하다. 사는 건 너가 산데 계속 얘기는 장우 형 얘기만. 그러니까. 아직 일대의 어떤 그. 여기까지 약간 좀 더 스며듦이 필요한 시기예요. 내가 20대 때 주말 드라마를 괜히 한 게 아니야. 그게 크지. 아무튼 주신 거니까 감사히 먹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우 형에서 저로 세대가 바뀌었어요. 막회강자님이. 네. 그럼 투어를 기획할까요? 친구가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고맙습니다. 어, 기범이 넉살도 좋아졌네. 넉살 많이 좋아졌어. 감사합니다. 능글능글해. 어. 내가 여기 와서 바뀌었다니까, 사람이. 너 다음 앨범 트로트 해도 되겠다. 왜 이렇게 능글 봐요? 잘할 자신 있지. 이 안에 사람들이 꽤 있다. 와, 유명하지?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하지, 유명하지. 시장품다. 사장님, 포장도 되죠? 남자 둘이면 뭐 후라이드 소짜 하나, 양념치킨 소짜 하나 이렇게 먹으면 되나? 그러니까 대짜 후라이드 하나에다가 네. 소짜 양념을 해. 아, 그렇게 할까요? 응. 네, 그렇게 할게요. 아이고.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요즘에는 기름도 깨끗한 거에 특이해. 아, 요즘 시장 기름 깨끗해. 아. 약간 일부러 앉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장우 자리 뺏으려고. 보통 시야가 트인 곳으로 잘 안 앉잖아. 안 앉지. 흘려서 앉지. 아, 저만의 프로모션 방식이에요. 아, 너 너무 얼굴 하얘. 아직 춘천이랑 서울밖에 안 했어요. 이거 전국 투어 할 거거든요. 그 다음은 아시아고 그 다음은 월드예요. 입간판 세우겠다. 해야지.